보검스님의 금강경 영어 강의 12강이 되겠습니다. 12. 존중 정교분이라.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라 그랬거든요. 챕터 12. Respect for good teaching. 정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금강경 같은 이런 대승불전이 바로 이제 바른 가르침이 되는 거죠. 벌써 2000여 년 전에 이러한 이제 경이 성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단한 거고, 또 수많은 경전이 있습니다만은 그 경전들 가운데서도 금강경이 이렇게 생명력 있게 이렇게 널리 유포되고 많은 이제 분들이 이렇게 금강경을 존중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 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제 바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보리야, 수설시경 호대 내지 사국에 등 하면 당지 처천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아수라가 개응 공양을 여불 탐묘등 그랬거든요. 부차. 또 수보리야, 이 경 가운데 네 글귀만이라도 그 뜻을 일러준다면 마땅히 알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경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절에 하듯이 할 것이여늘. 이제 여기서도 이제 사구계가 나왔죠. 사구계.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영어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moreover, 부차라고 하는 거죠. moreover, 수부티. If one speaks even a four line gatha from within this sutra, you should understand that this place is like the shrine of a Buddha. In every world, the devas, humans, and asuras should provide offerings to it. How much more so for those capable of accepting and maintaining the entire sutra. 그래서 이제 사구계를 또 이제 말씀을 하셨고, 하황유인이 진능수지 독송가 수보리야, 당지시인은 성취 최상 제일 희유 지법이니,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능히 다 받아지기 지니고 읽고 애움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희유의 진리를 성취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금강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수부티, you should know that this is a person with the highest and most exceptional dharma. 이 희유란 말을 이제 exceptional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표현을. 약시 경전 소재지처는 주기 유불과 약 존중 제전이라.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고 존경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나니라. Wherever this sutra dwells is the Buddha or his honored disciple.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금강경은 바로 부처님 그 자체 또는 부처님 그 제자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이 경전이 이제 존중받아야 할 그런 경전이라는 얘기고, 이 경전을 지니고 있으면, 이 경전을 모시고 있으면 바로 이것은 부처님을 모신 것 같고 또 그 제자들을 존경받는 그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판에 뭐 새기든 돌에 새기든 또 종이로 우리가 인쇄를 하든 그 하나의 그 금강경 자체는 이만큼 우리가 불상을 모신다든지 또 부처님 제자들을 모시는 것 같은 그런 위엄 있는 그런 존중 받는 경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뭐 예로부터 금강경을 뭐 사경을 한다든지 또 독송을 한다든지 자꾸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이 금강경의 가치는 이제 대단한 겁니다. 이 장은 좀 이제 좀 짧습니다만은 여기서 나온 그 대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 대바 인 부디즘 is a type of celestial beings who share the God-like characteristics of being more powerful, longer-lived, and in general much happier than humans. Although the same level of veneration is not paid to them as the Buddhas. Other words used in Buddhist texts to refer to similar supernatural beings are Devata, deities, and Devaputta, son of God. While the former is a synonym for Deva, celestial, the latter refers to specifically one of these beings who is young and has newly arisen in its heavenly world.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대바, 천신이라고 하는 하늘의 어떤 신, 뭐 되게 뭐 유일신을 이제 얘기하고 그럽니다만은, 불교에서는 그 천신을 인정을 하지만은, 어떤 뭐 창조신이라든지 절대 유일, 의 신으로 이제 불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불교에서 천신은 부처와 같은 수준의 공경을 받지는 않지만 부처님보다는 좀 아래란 얘기죠. 그 레벨이 인간보다 더 강력하고 장수하며 일반적으로 훨씬 더 행복한 신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일종의 천신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고. 유사한 초자연적 존재를 언급하기 위해 불교 문헌에서 사용된 다른 단어는 이제 대와타. 이 보면은 이제 그이 V를 보면은 이 우리나라 지금 한글로 좀이 발음이 잘안 됩니다. 이거는 되게 보면은 이제 뭐 V를 비읍으로 이제 발음하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또 와, 대바타 또는 대와타 그 동남아에 가보면은 그 이제 스님들 그 발음한 걸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대바타라기보다 대와타와에 가까운 테라바다란 말 있죠. 상자부 이것도 보면은 테라바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기는 돼 있지만, 그 동남아 스님들은 이 바다를 바다를 뭐 와다로 많이 있거든. 와다, 테라 와다. 똑같은 이제 논리입니다. 또는 대와 뿌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뿌따에 뿌따, 뿌따인데 로마나이즈 영어로 할 때는 푸타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대와 뿌따 이렇게 얘기 되겠죠. 신의 아들이다. 대와 뿌따 그러면 신의 아들이 되고 대왔다 하면 이제 복수가 돼서 신들. 그러니까 전자가 천신의 이제 동여인 반면에 후자는 정고 하늘 세계에서 새로 태어난 이러한 존재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낸다 이런 얘기고. 언 아수라인 부리즘.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is a demigod or titan of the 까마타투. That are described as having three heads with three faces each and either four or six arms.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욕계. 까마다투 이것을 욕계라고 해요. 욕계. 욕계.
개. 디자이어 림이라고 그러죠. 욕개, 욕개, 새끼, 무새끼란 말 있지 않습니까? 욕개, 새끼, 무새끼, 이거 3개라고 그러거든요. 욕개, 새끼, 무새끼. 그래서 이제 욕개를 깜마다투라고 하는데, 이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욕개에 사는 반신 또는 타이탄이다. 온전한 신이 아니고, 그들은 각각 세 개의 얼굴, 얼굴이 세 개고, 네 개 또는 여섯 개의 팔을 가진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것으로 이제 설명된다. 아주 괴물이지, 괴물.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깜마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욕개인데, 영어로 말하면 the desire rim.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는 바로 욕개입니다. 욕개. 산스크리트로 이제 까마다투. 이 중 one of the 트레로카, 트레로카, 삼계라고 그러지. Three limbs, 다투. 개를 이제 다투라고 그러지. In Buddhist cosmology, into future being, wandering in samsara, maybe reborn. The other two are the form rim, rupa datu, the formless rim, arupa datu. 그러니까 욕망의 그 영역, 욕계는 이제 불교 우주론의 트레일로키, 3개, 3개 또는 3가지 영역, 다투 중 하나이며, 삼사라, 삼사라 윤회죠, 윤회. 윤회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다시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다른 그 욕계라는 거는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그 생명. 다른 두 가지는 이제 형태계, 새끼라고 해요, 새끼. 새끼를, 루빠다투. 이제, 루빠를 색이라고 그러거든, 색. 물질, 색에. 그 다음에 다투는 이제 개가 되겠고, 명색이란 말이지, 명색. 명색이란 건 이제 나마루빠라고, 나마루빠. 이제 불교 철학적인 그, 이제 입장에서 이렇게 규명할 때는 이제 나마루빠라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루빠다투와 무형, 무색계를 루빠다투. 그러니까 루빠다투의 이제 이 아를 갖다가, 아는 이제 반대된다는 그런 뜻이니까, 무색계. 이게 이제 삼계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수트라, 수트라는 거는 이제 이 경이죠. 그냥 로마나이즈드로 그냥 수트라.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거 이제 산스크리트로 할 때는 반드시 여기 붙여줘야 되게. 숫드라, 숫드라. 이것은, 끈이란 얘기, 끈, 실. In Indian literary tradition, left on aphorism. Or a collection of aphorisms in the form of a manual or more broadly. Condensed manual or text. Sutras are genre of ancient and medieval Indian text found in Hinduism, Buddhism, and Jainism. 이 수트라라고 하는 거는 불교만 있는 용어 아니에요. 힌두교, 자이나교 다 공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문학 전통에서 이 경, 수트라는 끈, 뭐, 실은 이제 격언이랄지, 또는 격언의 모음을 매뉴얼 또는 더 늦게는 요약된 매뉴얼 또는 텍스트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 경전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에서 발견되는 고대의 중세 인도 텍스트의 한 장르이다. 이런 얘기고. In Hinduism, sutra are distinct type of literary composition, compilation of short aphoristic statement. Each sutra is an initial rule, like theorem distilled into few words or syllables. Around his teachings of ritual, philosophy, grammar, or any field of knowledge can be opened. The oldest sutras of Hinduism are found in the Brahmana, Aranyaka layers of the Vedas. Every school of Hindu philosophy, Vedic guides for rite or passage, various fields of art, law, and social and things development.
developed respect sutras, which help teach and transmit ideas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경전은 문학적 구성의 독특한 유행이며 짧은 격언 문장의 몸이다. 각 경은 몇 개의 단어나 음절로 이제 정제된 정리와 같이 의례, 철학, 문법 또는 모든 지식 분야의 가르침이 이제 짜여질 수 있는 짧은 규칙이다.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은 이제 베다죠. 사베다의 브라마나 및 아라냐카 층에서 발견된다. 힌두 철학의 모든 학파, 통과 의례에 대한 베다, 가이드, 설명, 다양한 예술, 법률 및 사회윤리 분야는 각각의 경전을 개발하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아이디어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브라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서는 네 가지 베다의 이제 주해설을 말합니다. 범서, 브라마나, 리그베다 뭐 있죠? 또 야지나 의식의 정확한 수행 방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힌두교 경전으로 슈루티, 그 천계에서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에 의해서 받은 어떤 그 경을 갖다가 이제 베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주해사가 브라마가고 그걸 브라흐마나 또는 제의서라고도 이제 하는데 아란야카는 은둔자 수행자 혹은 수련자를 위한 내용으로 힌두 수행자들이 지침을 따르며 힌두 교도들의 생활 지침서이기도 하다. 이걸 갖다 삼림서라고 해요. 삼림서. 삼림. 그래서 지금도 그 힌두교 경전을 이제 그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 보면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브라마나와 아라냐카. 예, 그러니까 이제 사베다의 어떤 그 주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 그 삼림서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우리도 보면은 이제 금강경이 이제 본래 원문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뭐 오가해랄지 삼가해랄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건 다 주해서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제 성립된 경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주석서를 읽지 않으면은 그 경전의 본뜻을 이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오래된 수천 년 된 경전이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그런 주해설을 봐야만이 이제 이해가 되고 같은 것입니다. 힌두교, 불교, 뭐 자이나교, 유교, 도교 다 마찬가지. In Buddhism, sutras, also known as sutras, suttas, 테라바다, 빨리어로는 sutta라고 그래, sutta. sutta. Sanskrit로는 이제 sutra라고 하지만, canonical scriptures. canonical은 이제 경전. 경전. Many of which are regarded as records of the oral teachings of Gautama Buddha. They are not apocryphal, but are quite detailed. Sometimes with repetition, this may be reflect the philological root of sutta, well spoken, rather than sutra.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에서 경전은 sutta라도 이제 알려져 있다. 남방 불교에서는 이제 sutta라고 해 sutta. 그중 많은 경전이 고타마 부처의 구전 가르침에 대한 기록으로 간주된다.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구전, 오랄이라고, the oral, oral teachings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이게 문자화로 이제 편집을 한 것이지, 부처님의 그 오리지널 가르침은 이제 구성으로, 입에서 입으로 계속 이렇게 전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격언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며 때로는 반복된다. 앞으로 이제 어떤 간단한 격언이나 뭐 경구로 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그 구성, 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제자들에게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서 세대, master to disciple, 스승에서 제자로 이렇게 계속 이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남방불교에 가면은 이 경을
이제 구성합니다. 계속 암송해서 외우면서 그런 분들이 제가 실제로 이제 가서 보니까 아, 미얀마에는 아직도 그 빨리어로 그 경을 그 완전히 그 독성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시고 또 빠띠목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있거든요. 빠띠목과 그 스님들이 지키는 계율 그것을 막 그 다 외우고 그러니까 미얀마 스님들이 보니까 비구들이 삼장법사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다 이제 외우시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태국 뭐 스리랑카 이렇게 되는데 참 그 미얀마가 요즘 이제 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 미얀마 불교 그 보면은 그 빨리 경률론 삼장을 갖다가 그대로 참 그 외우고 암송하면서 그 대단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승가를 이제 빨리는 상가라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어떤 그 손상을 입지 않는 안기를 이제 바라야 되겠죠. 아, 이것은 경이 아니라 숙타. 아, 숙타라는 것은 well spoken이라는 이제 말이고 문헌적 뿌리를 이제 반영할 수 있다. 에, in Jainism, sutras also known as suyas or canonical sermons of Mahavira contained in the Jain Agama as well as some late post-canonical normative text. 그러니까 자이나교에서도 수야라고도 알려진 경은 자이나교의 아가마와 이후의 일부 정경 이후 교엄 텍스트에 포함된 마하비라의 정책 설교이다. 그러니까 마하비라가 이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제 그 결집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강경의 핵심은 사실은 그 사구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구계. 폴라인 카타. 아,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구계. 그래서 이것만 따로 그 외우고 또 이것만 따로 이제 그 계속 그 공부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5장, 금강경 5장 여리실견분이라고 해요. 여리실견분. 여리실견분이 있죠? 실견분 5장. 그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장엄정토분이에요. 장엄정토분. 장엄정토. 그다음에 이제 26장, 32장.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리 실견분에서 보면은 범서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그 있죠. 또 그 10장에 보면은 장엄 정토물에 보면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색생의 미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신기시 이제 이것이 다 이제 사구가 되는 겁니다. 사구에 그래서 이 사구계가 중요하다. 오늘 12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